2021년 첫 원내 대책회의를 가지게 됐습니다. 새해에는 코로나도 조기에 종식되고 나라도 제대로 바로 서는 정상화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원내 대책회의는 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법사위원들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. 참석해 주신 법사위원들께 감사드리고 모두 발언 제와 정책위 의장님 하고 난 뒤에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발언을 듣고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각종 부적격 사유들이 벌써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 됐습니다. 박 후보자는 1970년도부터 소유하고 있던 충북 영동의 임야 6,400여 평을 국회의원 당선된 뒤에 8년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한 데 이어서 2018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의 2억 원대 토지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. 또 박 후보자는 지난 8월 이 토지를 처조카들에게 증여하고 1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의 상가주택도 7억 원에 처남에게 매도하고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 간의 증여와 허위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. 박 후보자는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당시 대전시의원에 공천됐던 김소연 변호사가 박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돼서 실형을 받은 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박 후보자는 지금도 김 변호사와 관련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전 지역의 방송 3사로부터 녹취록을 전달받아서 소송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. 또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에서 농성을 하던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했다는 의혹을 비롯해서 지난 2019년에는 패스트트랙 당시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기도 합니다. 엄정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조국 추미애에 이어 세 번째로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가 되었습니다. 우리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박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들을 철저히 따지고 검증해 나가겠습니다. 어떻게 가장 윤리적이고 위법이 없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서 조국, 추미애, 박범계 또 더 앞에 나아가면 안경환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사람들은 공직 데스노트에 올리는 명단만 다 올리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철저히 검증해서 정의 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.